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딩기딩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? 오늘은 바로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를 준비했는데, 아니 원래 무슨 강좌가 무슨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였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?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 유튜브 채널은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가 있고, 개초보자들을 위한 강좌가 있고, 그리고 조밥들을 위한 강좌가 있고, 그리고 오늘 바로 알려드릴 신생아들을 위한 강좌, 기타 치는 짜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짜세가 뭐 특별한 거 있어? 뭐 유튜브 치면 짜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. 바로 유튜브 강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지리산 벌꿀팁 강좌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 채널은 기타보다는 내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야, 내가. 자,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자세, 초보자들의 자세 있어요. 오늘 기타를 사신 분들이나 뭐 기타를 한 3개월 이하로 배우신 분들, 또는 6개월 이하로 배우신 분들, 기타를 여러분들 외치세요. 뭔가 폼 나잖아. 뭐 여러분들 뭐 기타 선수 할 거 아니잖아. 기타 선수 할 거면 내 채널 보면 안 되지. 그치?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여러분들 기타 칠 때 코드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죠? 원래 기타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관종이어서 내 얼굴이 꼭 나와야 돼. 제 얼굴이 메인이고 이 기타는 서브예요. 그냥 기타는 출연만 하는 거.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, 코드를 잡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햄버거 달라고 이렇게 딱 붙어서 스파이더맨처럼 기타 치다가 겸이손, 기타 치다가 겸이줄 날리시는 분이 있는데 안 돼요. 그런 자세는 멋있지 않아요. 폼이 나지 않는다고요. 두 번째, 기타를 딱 잡는데 이렇게 기타가 뭔가 일체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일체형 이렇게 일체 딱 돼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오늘도 일체형이야 요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멋없죠. 요 자세에서 약간 싹 틀어서 발이 오른쪽이 살짝 올라와서 간지나게 손바닥 띄워서 고개 어디? 고개 어디 봐? 45도 딱 살짝 떨구면서 요렇게 손을 요렇게 싹 봐줘야 돼. 손을 딱 봐줘야 갠지난다고. 턱선 살아있고,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때 딱 보면서 생머리가 사르르 떨어지면서 오른손으로 귀 뒤로 넘기면서 땀 한 방울 살짝, 그리고 이러면 간지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코드를 잡을 때 잡는 손가락에만 신경 써. 아주 그냥 온 신경이 손가락에만 집중돼 있어. 자,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손가락은, 나머지 손가락은 지금 안테나야, 안테나. 딱 약속해줘. A마이너 딱 집었는데 원래 자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돼야 되는데 A마이너 딱 요거 두 개 잡잖아요? 두 개만 신경 써서 이렇게 돼 있어, 이렇게. 그리고 표정은 어떻게? 입은 벌어져 있지. 자,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치고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나는 안 그런다 싶으신 분은 카메라를 딱 켜놓고 열심히 연습해보세요.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치고 있을 거예요. 미안합니다.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비하했죠? 죄송해요.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. 또 기타 치시다 보다가 이렇게 치다가 기타를 치다가 기타가 점점 내려가.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. 좀 내려가. 내려가서 공사해. 원래 이렇게 일자보다 약간 싹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주시고 약간 내기 좀 올라간 상태에서 기타를 쳐줘야 멋있지? 점점 내려가서 어떠신 분은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. 어느 순간 이렇게. 원래 자세가 한 8알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딱 잡았을 때 어때? 기타 앞에 있으면 야 기타 있네? 줘봐. 딱 잡아서 딱 뭐 뭐야? 너 뭐 기타 칠 줄 알아? 아니 뭐. 와, 너 자세 뒤진다. 한번 쳐줘. 그러면은 애태워. 뭐 칠 줄 모르는데 그냥 딱 기타 줄도 한번 보고 다리 딱 꼬고 그러면 어머 오빠 너무 멋있어 하트 바로 딱 나오지. 근데 기타 딱 기타 있네? 기타 줘봐.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? 이렇게 치면은 있던 정도 떨어져.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났어. 기,
기타 코드 짚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기타 이제 코드 딱 짚잖아요. 요 팔꿈치가 지금 여기 자꾸 다시는 분이 있어요.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다는 사람 있잖아. 지금 옷이 하얘가지고 지금 팔꿈치로 자기 갈비뼈를 눌러. 갈비뼈 눌러서 갈비뼈 3개 정도 금갈 정도로 눌러주고 있어. 이 정도로. 그리고 입 벌리고. 그리고 코드, 안테나, 요 4종 세트. 여기서 땅까지 파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타 치는 자세. 첫 번째,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코드 집을 때 손바닥이 떨어진다. 어? 이렇게. 자 이렇게 떨어진다. 자 두 번째, 코드 집으면서 다른 손가락도 신경 써준다. 아, 안테나 금지. 요거 약속해줘. 핑클 영원한 사랑 금지. 세 번째, 혀를 내민다던가 입이 벌어지지 말자. 그리고 네 번째, 갈비뼈 공격 자학. 갈비뼈 공격하지 말고. 다섯 번째, 기타로 땅 파지 말자. 요렇게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. 아, 씨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?